이성적, 직설적, 호불호 확실한. 아, 정확해. 진짜 이거 어떻게 딱 맞지? 며칠 전부터 몇 번을 얘기하는 우리 관계가 발전이 되질 않아. 자, 오늘은 테리야, 테리도. 아, 요즘에 테리가 진짜 우리 피가 맞는 게 약간 반전기가 많아요.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해주면 이렇게 계속 그래서. 오늘은 테리 뭐 할 거예요? 테리, 다리 올려! 옳지! 이쪽 다리도 올려! 양쪽 올려! 카메라 의식했어. 엄마 뭐라 그랬어요? 언니인 대기에서는 카메라 의식하면 안 된다고 했지. 자, 어쨌든 우리 관심이들 오늘은 MBTI를 해볼 거예요. 사실 이게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나온 성격 유형에 대한 팩트폭행이 정말 꿀잼입니다. 우리 관심이들도 다 아시죠? 근데 궁금할 것 같아. 자기랑 나랑 어떤 MBTI인가 이게 되게 안 맞는 사람이 사는 걸 수도 있어. 이미 알고 있지 않아? 맞아요. 우리는 되게 안 맞지만 살고 있다. 테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.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여러분 관심이들 중에 부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되게 우린 잘 맞다 하는 부부들도 있어요? 있으면 진짜 댓글 주세요. 예, 네, 연락 한번 드려야겠어요. 만나고 싶어요. 아, 부부끼리 해도 되겠다. 근데 나 옛날에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. 나도 했었던 데 기억이 안 나. 20년 전에 했었던 것 같아. 그냥 바뀌었을 수도 있어.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. 난 전혀. 나도 어려워하지 않아.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. 오, 나 너무 못 찾고 나는 나 못 찾겠어. 너무 못 참진 않아. 빨간 거 일자 떠 있는 거 못 참. 못 참아. 그리고 단톡에 막 안 읽는 거 일 떨어진 거 그거 못 참아서 누구지 계속 생각해.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이거는 정말 오빠 솔직하게 해야 돼. 동의가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중간. 근데 미안한데 나는 완전 동의.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. 아, 전혀. 오빠 비동의? 나는 완전 동의. 나 완전 동의. 우리 여기 다르다.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었어. 나 여기서 동의 누르면 완전 거짓말. 오빠는 완전 거짓말. 완비동의. 나는 완전 동의.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오빠 반쪽이 있어? 맞아, 나 저기. 아니 자기 SNS에 올리고 좋아요 몇 개 누른지 맨날 수시로 체크해. 나 근데 나는 완전 관심 있진 않아. 그러면은 중간 옆에. 그래.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는 완전. 현실적. 나 중간 정도.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어. 화나는 일 없어. 나 맨날 화나. 나 때문에 화나겠지. 나 맨날 화나.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. 전혀 없어. 완전 있어. 난...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뭐 없지. 불안하지가 않아. 그래.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아? 나 완전 몽상가인데? 꿈이 많은 사람이야? 꿈 아직도 꿈이 많아.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. 다 나왔어. 엄살가? 오빠 뭐야? 논리적인 사색가. 난 엄격한 관리자. 나는 논리적으로 사색을 하는데 엄격하게 날 관리하는 거지. 그래서 우리는 안 맞는 거야. 그래. 어때? 맞지? 여기까지 하자. 아, 그래? 이러면 이제 법정 가야 돼? 유형을 내가 좀 읽어줄게. 논리적인 사색가. 전체 인구의 3% 정도를 차지하는 꽤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이는 그들 자신도 매우 반기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사색가형 사람보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일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. 단, 이들에게서 업무 진행 상황에 따른 보고서 따위를 제출받기를 기대하죠. 오빠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일단 이들의 천재성과 잠재력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 조성되면 이들은 통찰력 있고 편향되지 않은 해결책을 찾는데 그들이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비슷한 것 같아. 나 한번 꽂히면 그냥 거의 끝까지 가거든. 내가 보기에는 뭔가 하나에 꽂혀서 뭔가 개발하고 이런 걸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남편으로서 쓰레기봉투를 사달라고 며칠 전부터 몇 번을 얘기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날 9시에 와서 여기 다 문 닫아 생각 못 사는 거야. 오빠 뭘 개발하고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보다 당장 쓰레기봉투를 사오는 게 중요해. 그렇지. 그렇긴 하지. 하지만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인류 발전보다 우리가 우리 관계부터 발전하자. 우리 관계가 알았어. 발전이 되질 않아. 알았어. 미루기에 끝판왕.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. 근데 남편 진짜 관심이 없어 남한테. 진짜 나는 약간 서운할 정도로 항상 방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까 나한테도 관심 없는 것 같아. 아, 자기 나 사랑해? 뭐 안 사지. 진정성이 없잖아. 한 명은 사주면 하지 않거든. 성격 스탯을 배분할 때 창의력과 지능에 몰빵해서 나머지 사회성, 성실성, 외향성은 할만한. 맞아. 아까 되게 얘기했잖아요. 뭐 사오라 그러면 안 사오고 웬만한 일에 상처 안 받은. 맞아. 진짜 상처 받잖아. 오빠 상처가 진짜 뭐예요? 남이 내 욕하고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남 욕도 안 함. 별로 관심이 없어. 나는 가끔 남 욕하거든요. 남편이 같이 안 해줘서 얼마나요.
그리고 막 웃어요. 내가 남편 가면 깔깔깔깔 웃어요. 이거 진짜 똑같다. 근데 어떻게 이게 똑같지? 진짜 소름. MBTI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MBTI만큼 자기 자신을 잘 묘사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. 방금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나왔네? 진짜 이거 어떻게 딱 맞지?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나 살짝 읽어줄게. 성격 유형. 지금 벌써 웃어요. 고집이 센, 현실적, 이성적, 직설적, 호불호 확실한. 와 정확해. 주변 사람들한테 일해라, 운동해라, 공부해라. 근데 본인도 칫잡힐짓 안함. 정확하지? 아예 없다고 그러진 않아. 오빠 거의 없잖아. 거의 없다고 오케이. 확실한 게 좋음. 딱 떨어지는 거. 오 맞아. 오. 그래서 옛날에 오빠들 만날 때도 흐지부지하면 오빠 확실하게 말해 이랬다가 다 까인 적 되게 많아. 그래? 차라리 기다리고. 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함. 난 그렇지. 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시 막 이런 거. 역시 이지혜? 뭐 이런 거? 사회나 가족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 나 공산주의 같지. 저를 이제, 뽑아주십시오. 여러분 네. 여러분은 다들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사실 수 있습니다. 나중에 구속당하면 저기 내가 사식 넣어줄게. 지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. 사실 융통성이 없는데 본인은 자기가 유능하고 유연하며 나름 따뜻한 사람이라고 착각한. 상사나 윗사람들한테 사바사바 엄청 잘해. 맞아. 세상 속물적인 인갱들. 나 속물이야. 난 진짜 속물이야. 난 내가 속물인 게 너무 싫은데 속물. 꼰대지 심함. 우리 와이프가 이제 직장 이게 지금 연예계 생활에서 그렇지 중간급 커리어 정도 되는 어떤 대리나 과장님 되면 밑에 다 없어. 다 퇴사해. 남아 있는 사람은 대단한. 남아 있는 사람 이제 저기. 문제야. 사색깔만 남았어. 신경 안 쓰. 신경 써. 어차피 뭐. 북한은 유명인이 나왔어 오빠. 주디 판사. 난 유명인 누구냐. 빌 게이츠, 오! 엘렌 페이지, 오! 알버트 아인슈타인. 그만해야 되겠다. 오빠 거품이 너무 많아 지금. 데카르트. 그만해. 거품이 너무 많아. 파스칼도 있어. 알았어. 뉴턴도 아이작 뉴턴. 진정해 진정해. 나 연력학 오빠 입어. 오빠 쓰레기 봉투 다 사와 그냥. 이것도 재밌는데 궁합 보자 궁합. 나 궁합 궁금해. 그래. 오 자기랑 나랑 우리 인연 영원히 포레버 천생연분이야. 어디야? 여기잖아. 천생연분 대박. 여보. 우리 법정 가지 말자. 그러자. 여보. 여보 사랑해. 갑자기 이거 때문에. 근데 나는 중간 그러니까 최악은 면했다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대박이다. 근데 솔직히 누구나 다 안 맞는 것 같아 부부는. 근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실 뭐 우리 남편 때문에 짜증나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나는 좋은 것 같긴 해. 대신 진짜 오빠가 내가 시키는 것만 잘했으면 좋겠어. 나 이제 운동 시작하잖아. 맞아. 나 그래서 사실 오늘 나 오늘 아정서 왔어. 아정 어디 갔지? 한번 드는 거 보여주세요. 아정? 섹시하게. 클로징 그런 거 필요 없는데? 자, 믿지 않은 관종 언니 오늘 MBTI 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필수, 고고, 띵! 한 번 더! 다섯 개만! 오빠 종이 하나! 다시 내리고!